MSB 테크놀로지는 현존하는 최고의 DAC 전문회사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MSB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디오를 오래 하신 분이면 1990년대에 MSB 링크덱이라는 모델을 기억하실 텐데요. 약간은 조잡하게 생긴 MSB 링크덱은 400불대의 가격으로 당시 국내에서도 오디오 애호가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DAC 분야에서 MSB는 많은 독보적 기술들을 선보였는데요. 1990년대 링크덱에서는 당시에는 생소했던 24비트 96kHz, 192kHz 업샘플링 기술을 선보였으며 이어서 골드링크덱 등을 출시하며 P1000 파워베이스라는 별도의 전원부로 음질 향상을 이루어냈으며 플래티넘 DAC에서 MSB는 일반 DAC 칩을 쓰는 것이 아닌 독자 개발한 디스크리트 회로 및 디지털 필터, 리시버 등으로 지터, 클럭 등의 기술을 정립하고 업계 최고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아날로그 DAC를 출시하며 옵션 모듈을 도입합니다. 아날로그와 달리 디지털은 늘 새로운 포맷이 나오고 그럴 경우 DAC 자체를 교체해야 했지만 MSB는 모듈만의 교체로 새로운 포맷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MSB는 끊임없는 혁신과 독보적 기술력으로 최고의 위치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MSB는 타 브랜드와 달리 홈페이지에 자사의 생산시설 및 공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자부심이자 자신감이겠죠?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MSB는 자체적인 연구개발 및 거의 모든 것을 외주를 완주고 자체 생산을 해내는 하이엔드 제조사입니다.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샷시도 매우 중요한 음질 요소인데요. MSB사는 자체 CNC 머신을 보유하고 샷시도 직접 설계 및 절삭 가공을 합니다. 최첨단 캠 소프트웨어를 통해 각 금속 빌릿을 최종 형태로 절삭하는 공정을 직접 진행하여 정확성과 최고의 품질을 가능하게 하며 품질과 음질을 위해 사용되는 알루미늄 블록은 최고급 등급인 카이저사의 셀렉트 알루미늄 블록이며 CNC 머신도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제조된 하스사 초정밀 기계를 이용하여 알루미늄은 물론 스테인리스 스틸, 황동, 플라스틱, 구리 등 다양한 재료를 직접 가공을 합니다. 절삭 가공도 일반 밀링이 아닌 5축 수직 밀링, 3축 수직 밀링 등의 공정으로 절삭 공구가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 부품 자체를 회전시키며 샷시는 물론 버튼, 손잡이, 나사 및 받침대 등의 정밀 가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냉각수는 물론 금속 재활용까지 완벽한 제품을 위한 MSB의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제조 공정을 갖고 있는 MSB사의 가장 큰 지리적 강점은 바로 실리콘밸리와 매우 가깝다는 것입니다. 최첨단 기술의 상징과도 같은 실리콘밸리에서 생산된 초정밀 맞춤형 PCB보드는 MSB사의 기술력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레이저 절단 및 정확하게 스크리닝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마이크로미터 정확도의 숄더 페이스트와 3D 라이더 스캔을 통해 그 정밀도를 더욱 높이게 됩니다. 선별된 부품과 납땜 온도에 의한 부품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정확한 온도로 납땜되는 리플로우 솔더링과 부피가 큰 부품의 손 납땜 공정까지 무엇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며 최종 완성된 PCB보드는 자동 광학 검사를 통해 최종 검사 및 세척 단계를 거치며 프로그래밍으로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MSB 제품 제조의 또 하나의 눈여겨볼 대목은 하나의 제품에 대해 한 사람이 모든 조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벤츠 AMG의 엔진 조립과 마찬가지인데요. 이를 통해 조립 과정에서 생기는 조립 불량이나 제품의 편차를 최소화한다 볼 수 있습니다. 완성된 제품은 오디오 장비 측정기에 의해 정기적 성능 테스트를 하고 전문 기술자에 의해 모든 기능 및 작동이 테스트되며 최종 검사는 현재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조나단 또는 다니엘에 의해 직접 세밀한 검수가 마무리되고 사인이 되어야 출고가 된다 합니다. 현재 MSB 테크놀로지사는 크게 두 종류의 제품군이 있습니다. 바로 DAC와 파워앰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최고급 헤드폰 앰프와 기타 액세서리류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MSB DAC의 특징은 자체 개발 디스크리트 회로, 모듈형 구조,
R2R 방식으로 타 브랜드를 압도하는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DAC의 모델별 차이점을 알아보면 디스크리트 DAC, 프리미어 DAC, 레퍼런스 DAC, 셀렉트 DAC로 나뉘어져 있는 DAC군은 모델별로 전원부 및 DAC 모듈 종류와 개수, 클럭, 아날로그 입력부 등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리트 모델은 디스크리트 파워 서플라이에 두 개의 프라임 DAC와 내장 클럭을 사용하며 기본 디지털 입력 외에 두 개의 옵션 모듈을 장착할 수 있으며 아날로그 출력은 XLR이 기본이며 옵션으로 RCA 출력도 가능합니다. 프리미어 모델은 프리미어 파워베이스와 4개의 프라임 DAC 그리고 클럭이 펨토 93으로 장착됩니다. 레퍼런스 모델은 레퍼런스 파워베이스의 DAC 모듈은 하이브리드로 바뀌어 4개를 사용하고 클럭도 펨토 33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또한 옵션 모듈을 4개까지 장착할 수 있으며 프리앰프 아웃풋 모듈 및 아날로그 입력 및 아날로그 확장 모듈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상위인 셀렉트 모델은 두 대의 셀렉트 전용 파워베이스와 8개의 하이브리드 DAC 모듈이 장착되어 궁극의 DAC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MSB 레더 DAC 설계 기술은 독보적이고 단연 최고로 할 수 있습니다. MSB DAC 모듈은 크게 하이브리드 DAC 및 프라임 DAC가 있는데 디스크리트 DAC 및 프리미어 DAC에는 프라임 DAC가 장착되며 레퍼런스와 셀렉트에는 하이브리드 DAC가 장착되고 모델에 따라 2개에서 8개까지 장착되어 더욱 낮은 출력 임피던스를 통한 음질 향상을 꾀하게 됩니다. MSB DAC 모듈은 PCM의 경우 최대 6MHz, DSD의 경우 최대 50MHz로 작동이 되며 향후 더 빠른 포맷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환점까지 풀밸런스 설계와 신호 경로에 일체의 버퍼나 변환 혹은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네이티브 DSD나 네이티브 PCM을 각각 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멀티비트 PCM 및 매시브 패러럴 싱글비트 디스크리트 DSD 모드가 있습니다. 기본 R2R 아키텍처 성능을 훨씬 능가하는 레더 DAC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각 DAC 모듈은 정밀한 발열 제어를 위해 개별적으로 차폐되어 있으며 낮은 출력 임피던스를 위해 채널당 다중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DAC 모듈은 개별적으로 테스트를 거친 후 정밀한 측정을 통해 매칭되도록 제조됩니다. 2011년부터 MSB는 펨토 33, 펨토 93 등 자체 클럭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클럭은 지터 발생을 현저히 낮추어 뛰어난 아날로그 재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MSB는 44.1kHz용과 48kHz 두 개의 별개의 클럭을 사용하여 음악 샘플링에 따라 단독으로 사용을 합니다. 클럭은 동작 특성상 매우 빠르게 발진을 하기 때문에 낮은 지터 발생을 최우선으로 하며 노이즈 또는 왜곡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MSB사는 외부 클럭보다는 DAC에 최대한 가깝게 설계하여 낮은 지터 클럭을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니다. 디지털 오디오이지만 아날로그 증폭부의 성능은 디지털 기술에 못지않게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단계에서 신호 손실, 착색, 오염 또는 저하가 없어야 이상적입니다. MSB 아날로그 출력은 베이스 아웃풋 스테이지와 프리앰프 아웃풋 스테이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베이스 아웃풋 스테이지는 디스크리트와 프리미어에 기본 장착되며 프리앰프 아웃풋 스테이지는 레퍼런스와 셀렉트에 장착이 됩니다. 두 모듈의 차이는 디지털 볼륨 유무입니다. 베이스 아웃풋 스테이지는 초정밀 디지털 볼륨이 들어가며 프리앰프 아웃풋 스테이지는 패시브 어테뉴에이터 볼륨이 장착됩니다. 디지털 볼륨의 경우 특성상 낮은 볼륨에서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게인을 높여 손실을 줄일 수 있게 하였으며 별도의 프리앰프 사용 시 디지털 볼륨 컨트롤을 완전히 비활성화할 수 있어서 무손실의 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리앰프 아웃풋 스테이지는 고정 임피던스 프리앰프 스테이지로 디지털 볼륨 제어나 일체의 능동 회로 없이 작동하며 그 어떤 착색이나 왜곡 없이 순수한 출력을 내주는 볼륨 조절이 가능한 MSB 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볼륨단입니다. 말씀드렸듯이 MSB는 모든 입출력을 모듈화하여 새로운 포맷 및 기술에 대한 빠른 대응 및 간편한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구형 DAC 사용자가 룬레디를 위하여 DAC 본체를 교체해야 하거나 별도의 외부 스트리머 등을 달 필요 없이 MSB사의 확장형 모듈 추가 및 교체만으로 최신 기술이나 포맷을 손쉽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입니다. 셀렉트 및 레퍼런스 시리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날로그 확장 모듈은 RCA 및 XLR 아날로그 입력을 추가할 수 있어서 DAC가 완벽한 프리앰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서브 아이솔레이터는 별도의 서브퍼 연결 시 서브퍼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차폐하기 위한 장치로 MSB가 얼마나 음질에 신경을 쓰는지 엿볼 수 있는 옵션 제품입니다. 옵티컬 코엑시얼 모듈은 가장 기본적인 SPDIF 디지털 입력으로 옵티컬 코엑시얼 AS-EBU를 지원합니다. MSB USB 인풋 모듈은 384kHz 및 4X DSD를 지원하며 MQA 디코딩도 지원하는 일반 USB 입력단입니다. MSB Pro ISL 인터페이스는 가장 진보된 방식의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유리 광섬유 기반으로 100% 정기적으로 절연되어 CPU, 드라이브, 비디오 처리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DAC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며 매우 낮은 지터로 음선실 및 왜곡을 최소화합니다. 이론적 케이블 길이 또한 1km까지 무한 무선실 케이블 연결이 가능합니다. MSB Pro USB 인풋은 컴퓨터 스트리밍의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 USB는 프로 ISL과 결합 시 100% 전기절연 데이터 보호 및 동기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거리 제한 없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MSB 네트워크 렌더러 V2는 MQA 및 룬레디 제품인 RJ45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최대 30비트 768kHz 샘플링을 지원하며 DAC와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노이즈 영향을 최소화하였으며 DAC 볼륨의 컴퓨터 제어도 가능합니다. MSB사는 전문 분야인 DAC 외에도 S201, M204 등 파워앰프와 헤드폰 앰프 등도 꾸준히 출시하며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최근에 M500, S500, S202 레퍼런스급 파워앰프를 출시하여 또 한 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파워앰프를 자체 개발하는 이유는 세계 최고의 DAC에 걸맞는 앰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얼마 전 리뷰를 한 M500의 경우 스펙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그야말로 레퍼런스급 파워앰프입니다. 100만 마이크패럿의 용량을 가진 파워코어와 임피던스 매칭된 입력단 및 자체 CNC 가공을 하는 셰시와 MSB의 장점인 모듈화 설계로 정점의 기술과 음질을 융합한 파워앰프를 탄생시켰습니다. A클래스 매치드 임피던스 입력단 제로 네거티브 피드백 설계로 신호의 반사와 입력 노이즈 및 왜곡을 최소화하여 전력 전달 및 다이내믹 레인지를 극대화하여 136dB라는 현존 최고 수준의 SMB를 자랑합니다. 특히 저노이즈 고전류 트로이달 트랜스포머와 강력한 고출력 출력 버퍼를 갖춘 M500은 부자연스러움이 전혀 없는 3차원적 사운드 스테이지의 경험을 제공해줍니다. M500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공장에서 설계 및 제작됩니다. 51파운드의 알루미늄 블록을 8시간에 걸친 CNC 가공으로 17.5파운드의 방열판이 완성됩니다. 고효율 설계를 통해 만 스퀘어 인치 이상의 표면적으로 방열을 하며 독특한 구조로 공진과 울림까지 고려한 세심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그 외에도 임피던스 및 게인 매칭 옵션, 코어 인클로저와 스마트 제어, 노이즈 차폐를 위한 다중 접지 포스트, 시스템 스타 접지 등 EMI 노이즈 차단에까지 신경을 쓴 것은 MSB가 하이엔드 오디오 음질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인정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MSB사를 단순히 음질이 뛰어난 비싼 하이엔드 DAC 및 앰프를 제조하는 기술력 좋은 회사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조사하면서 회사의 기술력은 물론 하이엔드 오디오에 대한 열정, 제품에 대한 완벽주의까지 MSB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자체 생산하는 회사의 규모라든가 특히 그 환경이 한편으로는 부러운 생각마저 들었으며 앞으로 MSB사가 또 어떤 혁신을 들고 나올지 기대감마저 들게 합니다. 지금까지 MSB 테크놀로지 브랜드 탐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